경우에는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도만 빼놓으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어리굴젓의 가장 본고장이 바로 이 충청도인데요. 네. 이 충청도에는 어리굴젓 나오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. 네. 서산도 있고 간월도도 있고 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굴이요 지금 딱 만들어서 어리굴젓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진짜 밥도둑에다가 환절기에 이만한 입맛 잡는 것이 없지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다가 이렇게 좀 네. 하나씩 갖다 놨어요. 아, 여기 어리굴젓이에요? 네. 자, 지금 저 이거 보니까는 어릴 네. 때 딱 저희 아버지 밥상이 생각나요. 아, 그래요?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 다 밥 한 그릇을 그냥 다 드셨어요. 어, 진짜로. 네. 야, 오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먹네요. 네.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. 제가 나온 이후로 가장 빨리 먹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왜 그러냐면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넉넉하세요, 인심이. 그래서 오늘 충청도의 어리굴젓을 충분하게 느끼시라고 제가 네.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드려봤어요. 아, 네. 근데 이 어리굴젓은요, 사실 천일염이 가장 중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굴 씻을 때 그냥 맹물에다가 맹탕으로 흐르는 물에 씻으면 굴의 맛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. 천일염에다가 당근법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굴껍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흔들어 건지세요.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 뭘 하냐면 찹쌀풀을 좀 써가지고 같이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갈았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맛을 조금 내면 좋잖아요. 그래서 단맛 내려고 매실 액하고 야, 진짜 어렵게 하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리굴젓은 비린맛이 안 나야 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려면 청주를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버무려서 재워놔요. 어느 정도 재워놓냐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삭혀놓으면 아주 맛있는 어리굴젓이 그냥 굴맛이 이렇게 들으면 굴이 탱글탱글하거든요. 아주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어리굴젓.